자, 썸, 몇몇 이런 뜻이죠. 자, 인기 있는 겁니다. 인기 있는. 음식들이라는 것은, 자, 음식들이 있는데, 이 음식들이, 자, have been invented. 수동이죠. 발명이 되다. 자, 매이 추측이죠. 추측이야. 발명되었을지도 몰라. By accident. 우연히 이런 얘기죠. 또는 뭐 사고로 뭐 이런 뜻입니다. 우연히 발명됐을 수도 있어. 자, 뭐뭇에 따르면, according to죠. 뭐뭇에 따르면 이런 얘기죠. 따르면. 요거에 따르면. 한 이야기에 따르면. 이 브라우니가 있습니다. 얘입니다. 이 브라우니라는 것이 발명이 되었다는 얘기죠. 우연히 사고로 누구에 의해서? 바이가 의하여 여자에 의해서 여자 어디 있어? 영국 미국에 있는 여자에 의해서 이랬습니다. 그녀는 try to 뭐뭐 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구우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베이크 굽다. 초콜릿 케이크를 구우려고 막 애를 쓰고 있었어. 그런데 그녀는 잊었습니다. to하라는 걸 잊었어요. forgot, 잊다. add, 추가하다는 얘기죠. baking powder를 추가하는 거거든요. 베이킹 파우더야. 추가하는 거를 깜빡했어.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forget. 투부정사죠. forget to. to 해야 투부정사 해야 할 것을 있다라는 얘기죠. 아직 하지 않은 겁니다. 베이킹 파우더 추가해야 되는 거를 깜빡하게 된 거죠. 자, 베이킹 파우더라는 게 있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라는 것은 재료인데요. 인그리디언트 재료인데 그 재료가 대신 위치죠. 케이크를 라이즈 부풀어 오르다는 뜻입니다. 부풀어오르다. 부풀어오르게 만들어요. make 사역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케이크는 부풀어오르지 않았겠지. 안 넣었으니까. 그녀는 서브로 제공했어요. 음식 같은 거를 제공하다 이런 뜻이죠. 그것을 제공했다. 누구에게? 에게죠. 손님들에게. 손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Anyway, 어쨌든 제공했어.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손님들이죠. 손님들은 그것을 좋아했어요. 몇몇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부라는 것도 두부가 주어죠. 두부라는 것도 또한 발명되었다. Also 또한이죠. 또한 발명되었다. 실수로. By mistake. 실수로. 또는 실수에 의해서 이런 얘기죠. 왜 이러지? 실수로 발명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몇몇 사람들이. 자, 내려가서, 나오죠. 여기 보면은. 한 중국 남자가 요리를 하는 중이었다란 얘기죠. 자, 누구를 위해서? 그의 elderly, 나이가 든 부모님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들은 씹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들의 음식을. 여기 이제 수거가 하나 나왔어요. 수거가 나왔는데 뭐냐면,
have trouble ing. Have trouble. 글씨가 이상하네. Have trouble. 이렇게 되겠습니다.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는 뜻이죠. 자, 이게 추잉을 씹는 거야. 씹다. 씹는데 어려움을 겪었어. 그들의 음식을 씹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could only eat soft food. 오직 먹을 수만 있었어요.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는 만들었어요. 콩 수프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콩 수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불평했어요. 컴플레인, 불평했어요. 접속사 대 생략됐습니다. 바로 이콩 수프가 되겠습니다. 야, 그거 테이스트리스, 맛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이 아예 안 나는 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추가했어요. 소금을. 그리고 나서 이랬어요. 이게 그가 이제 추가했어요. 그 사람이 추가하고 요리를 했어요. 수프를 얼마 동안, 몇분 동안 더, 몇분더 요리했어요. 자, 왜는 뭐할 때죠? 그것을 쿨다운 시켰습니다. 시켰어. 그래서 그것이 turned into 뭐뭐로 변했어요. 그것을 시켰을 때 그냥 변했어. 뭘로 변했어? 아, 맛있는 콩 젤리로 변했어요. 그의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부라는 것이 자, 수동태죠. be enjoyed. 즐겨지는 거죠. around the world. 부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두부가 즐겨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